자, 일단 이제 전선과 케이블의 문제 풀이 가보는데요. 이 설비 파트는 계속 오리엔테이션부터 강조했지만 문제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론 강의는 그렇게 한번 쭉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부드럽게 보시고요. 문제와 답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 전기 설비 파트는 진행해 주셔야 맞습니다. 자, 갑니다.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기계적 강도가 클 것. 그렇죠. 도전율이 클 것. 내구성이 있을 것, 고유 저항이 클 것, 뭡니까? 고유 저항, 저항이 크면 안 되죠. 그러면 전류를 잘못 흘리는데.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죠. 그치? 고유 저항은 작을수록 좋겠다. 그 얘기지. 자, 전선의 공식 단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선수와 지름으로 나타낸다. 단위는 제곱미리미터, 스퀘어로 표시한다. 실제 단면적과 같다. 연선의 굵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다 옳은데요. 실제 단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응?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 단면적은 실제 단면적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기억을 해봅시다. 연선 결정에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3층일 때 소선의 총수는 얼마냐? 이거 뭐 했었죠. 그래서 맨 안쪽에 있는 걸 0층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1층에는 6개. 그 다음에 2층에는 12개 이런 식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3층에는 몇 개가 달라붙습니까? 3층에는 6의 배수인 18개가 달라붙고요. 그래서 0층 1개와 합해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19개에다가 18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바로 37개 이렇게 되죠. 답은 3번 37개가 되는데요. 보통 요거 그렇게 보통 외우죠. 이거 3층일 때337 337 있잖아요. 337 박수. 337 337 그렇게 기억합시다. 337 337 337 337 박수. 자, 337 기억해 봅시다. 자, 연동선의 고유 저항은 얼마예요? 연동선은 저항값이 상당히 적은 값이었죠. 저항이 적으려면 분모에 있는 값, 뭐 분의 뭐였잖아요. 이 값이 커야 이 전체 저항값은 적어지죠. 그래서 가장 큰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그렇게 기억합시다. 58분의 1. 얘가 경동선, 얘는 알루미늄선이었죠. 해안지방의 송전용 나전선의 가장, 해안지방, 송전성, 나전선의 가장 적당한 것은 뭐였습니까? 동선이었죠. 자, 아는 건 확실히 딱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일반적으로 가정용, 옥내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부드러운 재질의 구리선은 부드럽다. 연동선이죠, 연동선. 2번. 다음 중 비닐 절연 전선. 비닐 뭐였습니까? 일단 V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드롭 인입용이었고요. 얘는 아웃도어. 얘는 옥외용이었죠. 그리고 얘는 고무. 러버 고무였죠. 그래서 비닐 절연 전선은 IV 1번이 되겠죠. 그렇지? 자,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였죠. 아웃도어. 아웃도어. 아웃. 아웃도어.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HIV는 내열용 비닐절연 전선. 자, 450, 750.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 전선의 약호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I는 배선용 이렇게 들어가고요. F는 우리가 잘 휘어진다. 유연성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용이기 때문에 NR 이렇게 해둬야 돼요. 그래서, NFI, I는 배선용이다. 이걸 기억을 해둬야 돼요. 얘도 I니까 배선용. 그리고 F는 유연성. 플렉서블. 그리고 여기도 배선용 일반 유연 일반은 유연성 일반 유연성이죠. 얘도 F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는 인입용. 그쵸? 인입용 뭡니까? 들어오는 거지. 드랍.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DV. DV. 강심 알루미늄 연선, 우리 앞에서 했었죠. 강심 알루미늄 연선, 뭐였습니까? ACSR이었죠.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 저압 옥내전로에 사용하는 비닐 외장, 케이블의 약자, 비닐절연, 비닐시스, 비닐절연, 비닐외장, VV가 되겠죠. 비닐은 V, 그렇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전선 약호가 CNCV, W, 이게 뭐였습니까? 동심의 중성선, 뉴트로이 들어있다. 그 얘기였죠. 그리고, 포인트, 여기 W, water, 수밀형,
물 숫자가 들어간 거죠. 그치? 그래서 동심 중성선 수미령 전력 케이블 1번. 1번이 답입니다. 자, 전선을 접속할 때 전선의 강도를 몇 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는가? 얼마였습니까? 바로 20%였죠. 20%. 전선 접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접속 부분의 전기 저항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오, 그쵸. 전기 세기를 2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아, 이거 함정이네. 전기의 세기를 80% 이상 유지시켜야 되고요. 또 감소는 20% 이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접속 부분 납땜, 그리고 효력 있는 테이프로 충분히 한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80%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전선 케이블 접속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전선의 세기를 30% 이상 감소시키지, 아하, 이것이 아니네요. 그치? 자, 옳은 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죠. 자, 여기에서는 1번이 답이고요. 코드 상호간, 캡타일 케이블 상호간을 접속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쵸? 코드나 캡타일 케이블, 이것은 그냥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다고 그랬죠? 뭔가 기구를 써야 되는데, 바로 코드 접속기를 사용해서 접속해야 된다. 그 얘기지. 전선의 접속 방법 중 트위스트, 트위스트 뭔가 오늘 가볍잖아요. 그치? 가볍다. 트위스트, 트위스트. 가벼운 거. 그래서 얘는 6스퀘어 이하의 단선의 직접 접속일 때 트위스트를 쓰게 되고요. 또 참고로 브리타니아는 10이죠. 10스퀘어 이상 굵은 단선의 접속일 때가 브리타니아.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다음 중 단선의 브리타니아 직접 접속에 사용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조인트선이죠. 조인트선. 그래서 접속시 감는 선을 조인트선, 접속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조인트선, 조인트. 박스 안에서 가는 전선을 접속할 때 어떤 접속을 하는가? 박스 안에서 가는 전선, 바로 박스 안에서는 가는 전선을 쥐꼬리 접속이라는 거 기억을 해봅시다. 쥐꼬리 접속. 박스 안에서의 가는 전선은 쥐꼬리 접속. 자, 정크션 박스 내에서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것은 Y형 커넥터죠. Y형 커넥터. 접속 부분에 씌워서 돌려주면 나선 스프링이 도체를 압축하면서 전선을 접속하는 정크션 박스 내에서는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한다. 자, 다음 중 전선의 접속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슬리브 직접 트위스트 커넥터 뭘까요? 바로 직접 접속이 아니라는 거죠. 직선 접속 기억합시다. 여기는 직선 접속이 맞는 답이고요. 절연 전선 상호간에 접속에서 옳지 않은 것은 납땜 접속 맞고요. 슬리브, 그 다음에 와이어 커넥터 6 이하인 것은 브리타니아 접속을 한다? 아니죠. 6 이하는 가벼운 것은 뭐였습니까? 가벼운 트위스트를 쓰자고 그랬죠. 트위스트. 그래서 브리타니아는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굵은 걸 접속할 때니까 답이 4번이 아니라는 얘기지. 다음 중 알루미늄 전선의 접속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알루미늄 전선 뭐였습니까? 4번은 일반 6스퀘어 이하에 가는 우리가 절연 전선을 접속할 때 쓰는 방법이죠. 4번 기억을 해봅시다. 나머지는 알루미늄. 진동이 있는 기계기구의 단자에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것은, 진동이 있다는 건 뭡니까? 뭔가 계속 진동이 발생하면서 헐거워지고 뭔가 풀린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전선을 접속할 때는 스프링 와셔를 써야 된다 그 얘기죠. 진동이 있는 거에서는 스프링 와셔나 이중 너트를 쓰는데, 스프링 와셔는 와셔가 이렇게 끝이 조금 이렇게 잘려 있으면서요, 그렇죠? 서로 엇갈려 있으면서 약간 스프링 역할을 하면서 꽉 끼워져 있는 그런 와셔를 우리가 스프링 와셔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선과 기구 단자 접속 시에 나사를 덜 쥐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거리가 먼 곳. 나사를 덜 쥐었다 그러면 뭔가 덜 접속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저항이 증가하고 열도 발생하고 화재도 생기고 또 누전 위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항이 감소하는 건 아니죠. 저항이 증가하죠. 저항이 뭔가 접속이 덜 되었기 때문에 저항이 증가할 것이다. 자, 점착성은 없으나 절연성, 네온성 및 내유성이 있는 연피 케이블
사용되는 테이프 기억합시다. 이건 리노 테이프입니다. 리노 테이프, 리노 테이프. 점착성은 없고요. 연피 케이플, 연피 케이플, 리노. 리노는 연피, 점착성 없고 리노 테이프, 리노 테이프 자주 나오니까 자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자 이제 2장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